최근 2, 3년 사이 서울 수도권 일대에 우후죽순 들어선 초대형 건물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분식이 벽했다니까요. 피가 1억 5천씩 막 붙었어요. 그냥 계약금 10%만 걸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전매할 수 있어. 땅 짓고 형치지. 그런데 이 건물들 좀 수상합니다. 지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사람 구경조차 힘든 곳이 있는가 하면 상가도 사무실도 텅텅 비었습니다. 1년 전부터 이곳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개그맨 표영호 씨. 지난해 2월부터 지식산업센터를 저희 표영호TV에서 취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야, 진짜 이건 너무 놀랍다. 아니, 너무 놀라워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매도하겠다고 하는 매물이 700개가 넘습니다. 6개월 전에 왔을 때도 여기가 다 비어있었는데 지금도 다 비어있네요. 1년 전보다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여기 공실 상태는 지금 오피스의 경우 공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오피스는 공실률이 한 50% 여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실이라고 봅니까? 뭐 상가는 거의 지하 1층 빼고는 거의 비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표영호 씨가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공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도 지금도 또 인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들어갈 곳도 300여 곳이 넘거든요. 이거를 아무도 말하지 않길래 다들 아파트 얘기만 하고 있길래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돼서 한 1년 반 전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형 건설이 결국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부도 위기를 맞았던 태형 건설도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구로와 영등포를 비롯해 10곳의 시공을 직접 맡았습니다. 근데 그 태형이 그러면서 이게 지사장이 분양하면 돈이 되는구나. 건설사만 하지 않고 시행도 같이 참여한 것 같아요.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 대형 건설사들도 앞다투어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시작했고 초대형 복합단지가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만 평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 부지들이 착공도 못한 채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식산업센터.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1990년대에는 이름대로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 업체만 입주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과 관련된 업체들까지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 한 건물당 최소 300개에서 1,000개 업체까지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 요즘 들어 정말 많아졌습니다. 서울에만 399개를 비롯해서 경기도에 694개, 전국적으로 보면 1,528개가 있습니다. 통계를 시작한 2020년 이후에만 360개가 넘는 지식산업센터가 생겼습니다. 업체 수로 보면 10만에서 36만 개 업체가 새로 입주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뭘까요? 지식산업센터 열풍의 발원지라고 하는 성수동으로 가봤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성수동.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문화계 업체들과 IT 스타트업들도 속속 사무실 이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사무실이 부족한 이곳에 2010년대 말부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지식산업센터. 덕분에 태형건설이 지은 지식산업센터의 사무실 매매가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SK D&D에서 시행할 때 태형이 건설사로 같이 했는데
분양할 때 1,300 정도 왔다 갔다. 2020년에 4월에 준공 나서 서서히 오르다가 21년도 갑자기 급등했어요, 여기가. 그래서 한 3,000 넘어까지 갔잖아요, 지산 실거래를 보면. 3.3제곱미터당 1,300만원 하던 사무실이 3년 만에 3,3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반 아파트 가격에 육박합니다. 식산업센터가 갑자기 임기가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긴 건 맞아요, 여기 현상이. 영등포나 이런 쪽까지 다 확장되게 한 곳인 건 맞아요. 여기 왔다가 여기 너무 좋아서 여기 살고 싶은데 다 놓친 분들이 우르르 이제 다른 영등포 생각공장 가가지고 또 줄 서서 사고. 공장 건물을 지어서 영세 공장을 입주시키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이 수도권 주요 도시에 건설됩니다. 1990년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 공장 분양 시 자금의 90%를 저이자로 융자해주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 입주 업종도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갑자기 수익형 부동산으로 둔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자 정부가 오늘 강도를 더 높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세금은 각오하라는 듯. 2019년부터 연이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갈 곳 없던 투기 자금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린 겁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 소액으로 사실 딱 이 투자가 더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아파트형 공장을 얘기하냐면 공장인데 아파트처럼 잘 팔린다 라고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또 많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출이 90% 나와요. 그러니까 분양가의 10%만 내면 나머지 자금을 전부 다 대출로 조달할 수 있고. 사고 나서 무제한 전매가 또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거주를 하고 전매에 대해서 규제가 있고 실거주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서는 뭐 전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달리 대출 규제가 없어 분양가의 대부분을 대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특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서 자금이 대거 몰렸고 분양 때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한 개 호실을 분양하는데 막 열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건은 얼마 없는데 가져가기 따라서는 많다 보니까 줄 서 있는 상황이어서 추첨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초치기라고 그래가지고 뭐 10시에 땡겼을 때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주는 형식. 초치기 방식과 당첨 확률을 높이는 꿀팁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 굉장히 연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 케이블이 깔린 데가 빠르니까 뭐 PC방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IT 전문가를 초대한다거나. 자, 넣을게요. 저희 현장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서 제가 좀 일찍 넣었네요. 결과는 실패. 여러분은 연습하셔서 원하는 로얄로시 잡아가세요. 화이팅! 2020년 초치기가 등장할 정도로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때. 경기도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를 어렵게 분양받았다는 임정희 씨. 그녀가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는 2022년 10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사무실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나만 공실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지금 30%만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임정희 씨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게 우리 남편 교회. 이게 이 안에서 제가 반주하고 있는 거지. 3년 전 교회 목사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노후가 걱정됐다는 임정희 씨. 지금까지 그냥 남편하고 둘이 살다가 자식한테는 손 안 벌리고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던 차에 부동산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는 지식산업센터. 무엇보다 입지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GTX 개통과 지하철 7호선 연장, 거기에 법조타운까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서울을 잇는 민야가이시 맨 앞자리, 강남까지 빠르게 진입 가능한 GTX 신호선과 지하철 7호선 연장 추진 등 편리한 쾌속교통망, 옥환 문화융합단지 개발로 누리는 다양한 인프라.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간대. 그래서 10% 정도만 내면 된다 그래서 또 월세가 천에 하나당 천에 100만 원씩, 120만 원씩, 100에서 120만 원을 받는다. 내가 좀 노후에 대책이 조금 되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살려고 그 목적이 거기였던 거지. 전용 면적 57제곱미터의 사무실 분양가는 약 2억 4천만 원. 계약금 4,800만 원을 마련해 사무실 두 개를 계약했습니다. 나머지 분양 대금은 완공 후 지불하는 조건이라 더 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맨날 지우고 있는 거 가서 보기도 하고 1년 내내 그거 올라가는 거 보고 아우 좋다 좋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월세를 받아 대출 이자를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려고 했지만 월세는 안 나가고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사무실은 1년 넘게 공실입니다. 매달 그녀가 갚아야 할 대출 이자만 210만 원. 맨 처음에는 뭐 4.4%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지금 이제 5.8%까지 나왔는데 내가 돈이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자만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두 사무실의 관리비 40만 원도 매달 그녀가 부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공실이 있어야 되는 건지 기약이 없잖아. 내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이거를 다 감당을 어떻게 할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차업 들어오고 날 금방 난리가 날 텐데 막바지가 지금 돼 있는 상태지. 답답한 마음에 찾은 부동산. 그런데 월세가 더 떨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얼마였나? 45. 500에? 500에. 원래 여기 턴에 뭐 계속 받는다고 그랬잖아. 처음에 그랬죠. 1년 지났거든. 500에 한 50만 원은 받고는 싶은데. 안 나가. 그것도 안 나가. 그러면 500에 45. 45라도 좀 어떻게 해서. 네. 최소한 좀 봐야죠. 이렇게 1년이 넘게 1년 반이나. 아, 이자 내기 힘들 수도 있어. 맞아. 이자를 내기 위해 어렵게 직장도 구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았다는 임 씨. 출근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이것저것 따질 여유조차 그녀에겐 없습니다. 임 씨의 일터는 한 주점. 늦은 오후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청소며 설거지 같은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에 부칠 때가 많지만 이자를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녀에겐 정말 방법이 없을까? 차라리. 차라리. 부동산에다가 그냥 50%를 감면해서 그냥 파세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선생님뿐만이 아니거든요. 누가 반값에 저걸 누가 사주냐고요. 그래도 안 사는데. 해보셔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는 반값에라도 빨리 처분을 하라지만 그마저 쉽지 않은 현실.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더 답답합니다. 이거 지식산업센터 하나로 인해서 제가요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좀 제 모습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냥 죽은 목숨으로 사는 것 같아요. 임정희 씨처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다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빚을 너무 떠안아가지고 이혼하고 엄마는 집을 날리고 집도 없이 지금 월세집 살아요.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가정이 파탄하게 생겼어요. 신랑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또 애를 또 좀 잘 키워볼 욕심에 너무 힘들어. 사실은 동생 몇 달 전에 자살을 했어요. 식구들까지 다 그렇게 힘들어갖고 되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부동산 호황기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던 지식산업센터가 분양받은 사람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계약금 10%만 내면 살 수 있고 전매까지 가능하다는 말에 쉽게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 4년 전 부동산 호황기에 분양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잇따라 완공되면서 공실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매물은 넘쳐났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임대도 어려워서 대출 이자를 갚느라 분양받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사에서 입주할 업체가 많아 수요 걱정은 없다고 장담했던 곳은 어떨까요?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과 겨우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캠퍼스와 첨단 3단위로 개발될 예정인 평택 브레인시티 사이에 엄청난 호재들을 안고 들어설 지식산업센터.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평택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삼성 관련인 사람들이 평택에 사무실을 내거나 그런 공장을 찾거나 사무실을 찾는 이유는 누가 봐도 그런 모 기업이 가까이 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분양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열 달째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398개 호실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였는데 무슨 이유일까? 저희들이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홍보 내용대로 이게가 그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5톤 탑차 윙바디가 직접 들어와서 각 층과 5층까지 들어가서 그 분양받은 공장 건물에 공장형 사무동 건물에 차가 바로 들어가서 물건을 상하차 할 수 있는 게 돼 있거든요. 거기가 드라이브인 도어투어 시스템이거든요. 일명 드라이브인 시스템인데요. 2층까지만이 아니라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와, 5층까지요? 그러면 이거 원자재나 그 제조한 상품들을 문 앞에서 바로 받고 싣고 이런 걸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홍보업체 직원에게서 입수한 분양 교육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5톤 트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5톤 들어간다고 분명히 거기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배포한 거예요. 아, 근데 이 자료가 원래 출처가 시행사에서 내려오는 거죠. 문 앞까지 5톤 트럭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가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1톤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어떻게 우리 차를 댑니까? 여기는 어떻게 코너링이 안 되는 점이에요. 회전 반경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애초에 이 건물은 5톤 트럭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탑차가 5.3m, 4.5m 돼야 된다는데 입구 자체부터 3.2m니까 차가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 기능이 없잖아요. 큰 차가 들어가서 빵꾸 내와야 되는데 여기서 못 들어가니까. 이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리운전인 줄 알고 이렇게 팔았거든요. 1층에 대리운전 걱정 상가라고 얘기를 했고 1번 국도하고 도로 접근권이 좋아서 상가가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된다. 이거 홍보물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노랗게 불을 켜둔 건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1층이 되겠는데요. 현재 인근 지역의 유일한 대로변 1층 독점 상가입니다. 야. 건물이 대로변에 있다는 시행사의 말과 달리 건물과 1번 국도 사이엔 꽤 넓은 완충 녹지지대가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과 녹지 사이에 펜스까지 쳐져 있는 상황. 대로변으로 나가는 길은 작은 쪽문 하나가 전부입니다. 건물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아까 1층 그 1번 국도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가 약속한 달리 전혀 안 됩니다. 시청이 알아보니까 녹지 지역이라서 인도를 낼 수가 없답니다. 대로변 독점 상가라고 비싸게 상가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낭패를 보았습니다. 모델하우스를 통해 복층 구조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그것 역시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시행사는 어떤 입장일까? 가사로 보면 이제 뭐 그건 이제 저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게 뭐 그 기준이 무하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 저희들도 지금 구도 일부 직전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또한 분양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입주를 거부한 채 시행사에 분양 해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해지를 해달라 했더니 해지를 못 해준대요. 해지를 하려면 계약금 중도금 오차까지 낸 거 60% 그리고 그동안 중도금 이자까지 하고 또 10% 부가세 받은 거 다 토해내면 해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화를 냈죠. 내가 그러면 80%를 토해내는데 이건 어디 도둑놈 신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내놨죠. 부동산 내놨더니 하는 말이 부동산에서 여기가 입주가 되겠냐고 안 된다. 이들은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데 건물까지 잘 지어지지 않아서 임대가 더 안 나간다고 주장합니다. 인근 부동산을 찾아 현재 이곳의 임대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실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B, 지하 1층부터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저희도 이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맥 빠지는 거예요. 다 저희 소리가 다 했네. 이건 심지어 어떤 분들은 관리비원들 그냥 써라 임대. 그 정도로 심각한 임대가 안 되니까 오직 답답은. 매물은 쌓여가는데 바로 옆에 새로 입주한 지식산업센터의 물건까지 더해져 현재 임대 물건만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게 4개나 더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수요가 충분할 거다 이렇게 분양을 했지만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그만큼 기대하고는 뭐 너무 괴리가 큰 거죠.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산업단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한 20개 정도 현재 준공이 떨어졌거나 공사 중이거나 그런 것들이 한 20개 정도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요 공급 안 맞아서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전체가 입주되기까지는 뭐 사실 기약이 없다라고 봐야죠. 삼성 반도체 공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 무려 20개나 되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는 것. 심지어 2년 전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율이 25%밖에 안 된 곳도 있습니다. 1층 상가는 아예 텅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인근의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는 것. 평택시가 건축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토지를 관할해서 그 개발을 하면 그 수요 예치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개발자가 돼서 이제 들어와서 사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거를 허가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들어오면 지금도 공급이 과잉이지만 들어오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평택뿐 아니라 서울 수도권 일대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87개,
부지 매입 후 미착공 상태인 지식산업센터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 개예요. 여기가 고산 신도시잖아요. 네. 여기 하나가 또 올라가 똑같이 지었어요. 여기 짓고 여기 짓고. 여기 밀락이 주고 여기는 요 똑같은 게 여기 또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분양이 다 공실이고 여기도 공실이야. 직산업센터를 이렇게 많이 허락을 해준 이유가 뭐냐고. 지자체들이 건축 허가를 많이 내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산업체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수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용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구조가 됐거든요. 이거 뭐 지자체 입장에서도 돈이 되는 장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뭐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지역을 또 발전을 시키고 지역의 뭐 생산소 키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허가에 대해서 까다롭지가 않은 거죠. 기업 유치보다 사무실 유치에 더 적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외곽의 지식산업센터는 미래가 더 암담합니다. 앞으로 여기 뭔 수요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기업이 없잖아, 사무실이. 그리고 싸게 한 1억씩 그냥 했다면 괜찮은데 막 3억 3천, 막 3억 4천 그렇게 분양하니까 시행사하고 시공사만 돈 벌어요. 그냥 서민들 그냥 등골 다 빼가지고 거기다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급상승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S지식산업센터의 경우 2018년 3.3제곱미터당 985만 원 하던 것이 3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성수동의 경우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19년 973만 원 하던 것이 2022년에는 3,179만 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매매가에 맞춰 분양가도 함께 올랐는데요. 당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성수동에서 시작된 지식산업센터 열풍은 수도권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제약이 많고 까다로운 아파트 공사에 비해 지식산업센터는 허가도 잘 나오고 민원도 적은 편한 사업처였습니다. 태형 건설 역시 지식산업센터 10곳에 시공사로 참여했습니다. 당산에도 그때 2020년도가 분양을 또 했는데 그 분양이 잘 됐어요. 당산동께. 구로동까지 분양을 이제 3탄으로 또 태형 건설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 태형이 그러면서 이게 지산이 분양하면 돈이 되는구나. 당시 건설사에게 지식산업센터는 돈 되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산이 투자 대비 수익이 좋아요.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아파트 짓는 금액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자재라든가 아파트보다 더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고급스러운 게 안 들어가잖아요. 욕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당까지 똑같이 매겨버리니까 수익성이 훨씬 더 잘 나오죠. 게다가 아파트는 완공까지 4, 5년이 걸리지만 지식산업센터는 2, 3년이면 끝납니다. 사업을 개발하는 시행사에게도 지식산업센터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익률이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통 한 7에서 한 10% 사이의 수익이면 크고 볼륨이 크다 보니까 큽니다. 액수가. 그걸 보고 시행사가 사업을 했는데 점점 이제 분양가도 올라가고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한 15%대까지 급증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부지 개발에 더욱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성수동 땅은 매입 경쟁이 치열했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2022년 한 시행사가 업무시설 개발을 위해 매입한 이 땅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이게 평균 단가가 1억 6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에도 사실은 조금 비싸게 좀 샀다고 생각은 들어요. 성수동 거의 최고가 찍었으니까요. 여기가 정신없이 오를 때였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좀 비싸게 샀지. 그 당시 1억이 안 됐었어. 1억 5천은 5천만 원 넘게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 그건 일반 아파트보다 비싸.
수백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 자금 대부분을 시행사는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PF입니다.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브릿지론이라는 1차 PF로 시행사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때 금융사는 시공사에 채무 보증을 요구합니다. 이후 시행사는 분양을 진행하고 다시 본 PF를 받아 이자가 비싼 브릿지론을 갚고 공사비를 마련합니다. 준공과 함께 분양 대금이 완납되면 시행사는 본 PF를 갚고 사업을 청산합니다. 분양이 잘 됐을 경우 PF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주식산업센터나 아파트 같은 것들은 분양해서 들어오는 계약금 그 후에 들어오는 중도금으로 이제 공사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돼버리면 어느 시점부터 자금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죠. 분양이 안 되면 본 PF가 막히고 브릿지론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빚은 보증을 선 시공사가 떠안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거주 부동산 PF도 현재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초기 단계인 브릿지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려있다는 겁니다. 브릿지 단계에 있는 자금들이 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수많은 고금리 이율로 쌓아왔던 PF 자금이 상환받을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개발의 주체들이 너무 과한 개발 수익을 기대를 해봤고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고 또 시공사들이 어떤 보증을 해주고 금융사들과 증권사들이 뛰어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PF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결국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태영건설 역시 채무 보증을 섰던 PF가 문제가 돼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 태영건설의 PF 보증 규모는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PF는 비단 태영건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중견건설사가 참여했던 지식산업센터 현장. 원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야 될 부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처음 분양한 상태 그대로 그냥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주. 분양 후 2년이 지났지만 연면적 13만 제곱미터의 너른 부지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현장엔 모델하우스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는데요. 이 그 아파트 브랜드잖아요. 그 아파트 뭐 그래서 건설사 뭐 튼튼하다 유명하다 뭐 이러면서 홍보했었죠 그때. 근데 안에 상인들이 뭐 가득 찼었나 봐요. 예, 네, 안에 막 가득 차 있었죠. 분양 당시 열기는 뜨거웠지만 실제 분양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공에 특화된 시스템과 클래스가 다른 신개념 온라이브 오피스의 시작. 비즈니스를 위한 완벽한 프리미엄. 저조한 분양 실적 때문에 본 PF 대출이 막혔습니다. 문제는 당시 분양받았던 사람들에게 시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 분양가는 한 뭐, 그 다음에 평수로 치면 한 40평짜리를 두 개 계약을 했죠. 계약금은 한 10%니까 한 1억 조금 넘게,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자 시행사에 수차례 문의를 했다는 권영재 씨. 공사하고 계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요즘 뭐 대출, 분양이 좀 저조해서 뭐 PF 승인이 뭐 안 나서 지금은 시작을 못하고 뭐 내년쯤에 할 거예요 다시 뭐 이렇게 그 다음해가 됐는데도 공사를 안 하니까 시행사에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들이 없다. 권 씨는 시행과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건설사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지금 중지된 게 아니고 연기가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튼 뭐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공사는 중지됐는데 계약금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 본인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저도 소송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자기 자본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대출 받아서 해야 되는데 대출 안 되니까 공사가 중지. 분양자들 돈은 이미 썼어. 없어. 끝. 우린 모르겠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PF 문제가 비단 태형 건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3, 4년 사이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서 토지 매입 비용과 공사비가 크게 올랐고 PF도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자 PF 대출을 감당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부도 위기를 맞았고 치솟은 분양가는 온전히 분양받은 사람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위기,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그런데 사실 임정희 씨는 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업태 서비스 또 종목에는 경영 컨설팅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저도 이거 본지가 그냥 뻘로 봐서 제가 뭐 어떤 컨설팅인지 저는 잘 경영도 안 해봤고. 경영 컨설팅으로 그 사업자를 신청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죠.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해줬으니까. 회사원인 권영재 씨도 분양대행사의 안내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사는 관련된 업종, 뭐 통신, 뭐 IT 이런 데만 입주할 수 있으니까 뭐 자격증 이런 거 필요 없는 걸로 하나 잘 만들어놔라. 분양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들었었지, 그때. 좀 뭘로 내셨어요? 저는 1인 미디어 창작 콘텐츠, 그 유튜브 냈었죠. 실제는 그 유튜브 사업은 이제 하시지만 영상 하나 만들어본 게 다예요.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게 했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정부에서 신입주 위주로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입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신탁, 시행, 시공, 대행사가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분양 직원들에게 투자자도 이거는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끔 유도를 했죠. 세무서에 사업자 신청을 할 때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허가 사항이거든요. 근데 정보통신은 이제 그냥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공부법이랄지 경영 컨설팅, 뭐 디자인 이쪽이 이제 내기가 쉬웠던 거죠. 실질적으로 제재 사항이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허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사업자 발행이 가능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쉬운 데다 초기 자금이 적다 보니 일가족이 다 함께 분양받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목적으로 저 가격은 이제 5억 5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한 채고 가족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받은 상황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다 합산해서 이제 15채가 된 겁니다. 이 가족은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 분양을 받았습니다.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서 분양을 했으면 그에 따른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행정기관에서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와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취등록세 감면에 법인세 면제까지 정부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도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투기시장으로 전락하는 동안 진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역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3년 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다는 유명 칫솔 회사 대표. 먼저 공장이 사실 서울의 강북구에 있었습니다. 근데 재개발 지역이 돼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할 사항이가 돼 있었는데 3년 전에 참으로 이거 직원이 한 80명이 돼 있고 해서 공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참 난처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공장 짓는 게 이게 말이 그렇죠. 땅 사야죠. 지어야죠. 거기 또 허가받아서 들어가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분양을 할 때 보니까 내가 20%만 있으면은 공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특정과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규모가 있는 공장이라 여러 호실을 터서 사용해야 했던 상황. 그런데 막상 분양을 받으려고 보니 경쟁이 너무 치열해 원하는 호실을 다 분양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분양을 이제 받을 때 이제 투기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계약을 했었고 또 그 세력 때문에 또 덤으로 줘서 프레임을 줘서 매입도 한 것도 있고. 일부 호실의 경우 웃돈을 얹어주고서야 분양권을 겨우 살 수 있었다는 것. 입주 기업의 임직원만 쓸 수 있는 기숙사도 마찬가지였다는데요. 직원 100명에 단 3개 호실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숙사가 근로자가 들어가서 있어야 할 그런 그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이 기숙사에 이 근로자가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죠. 앞으로 정책을 할 때 조금 입주 기업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021년 국정감사장. 당시 정부도 지식산업센터가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산업부가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그 지식산업센터가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부동산을 제치고 아파트 다음으로 높은 거래가로 그 거래됐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다수 나와서 저희도 챙겨본 바가 있습니다. 산업부가 명확한 대책을 발표해서 시장에 지산센터에 대한 그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투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2021년부터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열풍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이 산업센터라는 건 정부 지원 정책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가구 2주택이랑 전혀 부담이 안 되고 뭐 전매도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해도 가능하고 그리고 보통 투자를 하시면 70에서 75%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보다 더 나오고 금리는 저렴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자는 내셔야 돼요. 임대사업이든 뭐든 다 무조건 지사는 사업자는 내셔야 돼요. 아니 주인들이 예, 편법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하시잖아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투기 상품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산자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했고 국회와 함께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년 전 필요했던 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갑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정부가 결국에는 이제 전매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몰렸고 과공급이 어느 정도 시장의 한계선을 넘어갔거든요.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투자에서 투기로 변질이 됐다라면은 시장을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제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제재나 어떤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좀 소홀했다. 방관된 그 관리 감독이
PF의 부실도 키웠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문제들도 같이 뭐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의 1차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부동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에 개입해서 투기 열풍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졌던 2021년 당시 분양권 전매 금지만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정부와 국회가 방임하는 사이 건설사의 PF 대출은 부실로 치달았고 일반 수분양자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PD수첩에서 취재 요청을 하자 3년 동안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공실 문제 해결 방안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약속이 이번 만큼은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